안녕하세요. 오늘도 휴일을 맞아 주말농장에 왔는데, 오늘은 일이 많네요. 첫 번째 할 일은, 여기 보시면 충전 분무기가 있는데요. 이 충전 분무기를 3년 전에 샀는데, 3년 전에 충전 분무기 구매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어요. 한일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 스마트홀께 저렴해서 이걸 샀어요. 스마트홀께 20리터짜리 충전 분무기가 그때 한 12만 원 언저리 주었을 거고, 한일 분무기가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리고 다른 곳에서도 제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때는 토지 구매하고 농막 짓고 한다고 단돈 1,000원이 아쉬웠던 때라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산다고 이걸 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레가 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다른 분무기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었는데 이 스마트 제품은 납 배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레하고 요 분무기하고의 중량이 재원상에는 8kg가 넘어요. 리튬이온이 들어간 분무기, 20리터짜리 분무기들은 3kg대 후반에서 4kg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무기 무게의 2개가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빈통인데 이걸 한번 재볼게요. 이걸 재보면 수레가 없는 무게가 지금 7kg가 나가요. 기능상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등에 메고 용약을 몇번칠 때면 너무 힘들어서 배터리를 리튬이온으로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이 납배터리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뒤쪽에 카바를 열고 배터리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분해를 하면 뭐 간단하죠? 배터리가 있고 여기 펌프가 있고 각종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납배터리라서 이 납배터리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빼볼게요. 상당히 무겁네요. 일단 배터리를 제거를 했고요. 이게 알리에서 직구로 구매한 리튬 이온 배터리 4000mAh, 4A짜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배송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왔어요. 그리고 이 가격은 18,000원. 네, 배송비는 무료고요. 이걸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12V 4.4A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충전 분무기가 4A 내지 6A니까 용량은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뗀그 납배터리가 8A짜리예요. 8A짜리인데 이두 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 차이가 엄청나요. 납배터리는 원래 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터리 특성상 무겁죠. 뭐 이걸 제가 쓸 때는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는데, 아버님이 약을 치실 때는 좀 무거워서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 가벼운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요. 충전기는 이건 원래 충전 분무기에 딸려온 거예요. 12V 2A짜리고, 이거는 배터리를 구매했을 때 같이 온 건데, 이건 12V 1A짜리. 충전기도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달아볼까요?
까만 선에 흰 줄이 있는 게 플러스고요.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검은색만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오, 작동이 되네요. 소리 들리시죠? 오, 잘 되네요. 여기다 고정을 시킬 건데, 아까 거하고 크기가 틀리니 이거를 양면 테이프가 없으니 지금 이 스카치 테이프를 반으로 접었어요. 오, 고정이 됐죠? 까만 선에 하얀 줄 있는 게 플러스고요. 까만 선만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안 되고요. 작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요.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은 끝났네요. 오, 훨씬 가벼워졌네요.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아까 7kg 정도 나왔었죠? 오, 많이 가벼워졌네요. 아까 납배터리가 달려있을 때는 7kg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3.7kg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3.3kg 정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충전기는 지금 배터리하고 같이 온요 충전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꼽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충이 되면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걸 빼면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죠. 예, 충전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충전을 시켜놓고 참깨 속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참깨를 파종을 할때 혹시 안날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넣거든요. 죽은 건 죽고 나는 건 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난 곳은 참깨가 자라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3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솎아줍니다. 솎아주는 방법은 순을 뽑는 방법도 있고 자르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순을 자르고 있고요. 저희 어머님은 뽑고 계시네요. 이렇게 참깨 순 솎아주는 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딸기 따라가서 산딸기는 못 따고 저희 집사람은 모기한테 헌혈하고 왔네요. 예, 산모기죠. 흰줄 순모기, 일명 전투모기, 아디다스 모기 이름도 참 많아요. 무지독합니다. 앉는 걸 보고 쫓았는데 벌써 이렇게 물렸네요. 이런 건 진짜 좋다, 그지? 엄청 크네. 주먹이랑 비교해봐. 얼마나 큰가? 마늘을 지난주에 캤어야 되는데 한 줄을 더 놔뒀더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주말 농장 치고는 잘된것 같아요. 올해는 뭐 마늘을 안사 먹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캐다 보면 이게 하나씩 썩은 게 있어요. 너무 늦어서 썩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이게 막 썩었는데 이게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거 삼겹살 먹으러 가서는 그렇게 아까운 줄은 모르는데, 여기서 캐다가 하나 좀 없고 하나 썩고 이런 건 굉장히 아까워요. 마늘이 뭐 씨알이 작긴 한데, 뭐 전문 농군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늘 농사가 쉽지는 않네요. 썩은 것도 많고 씨알도 작고, 조금 더 기술을 연마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초보 농군이니까요. 아버지, 올해 마늘 농사가 좀 어때요? 아이고, 잘안 됐다. 왜잘안된 거야?
모르지, 가물어서 그런지 여가 뭐 약을 안 해서 그런지. 양파는? 양파는 뭐 그건 아무데 심어도 잘 돼요. 양파는 잘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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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